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올 가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을 하는데요. 애플 월릿도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이 애플 월릿에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미국의 8개 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시장에서 0.4%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1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낙폭이 확대가 된 기업들인데요. 캐시우드가 최근에 준비디오 그리고 로빈후드를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전에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무려 17%가 넘게 빠졌는데 이 캐시우드가 이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를 매입을 했고 로빈후드의 경우에는 26만 주를 넘게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캐시우드는 이 팬데믹 사태가 잦아 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을 매도한 것은 실수였다라는 인터뷰를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간밤 시장에서 0.4%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9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로빈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0.5%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4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인데요. 간밤에 키뱅크가 우버는 성장성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배달 시장에서 충분한 성장력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욕 등에서는 큰 수익을 거뒀는데 이외의 지역에서도 성장을 거둘만 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3.7% 넘게 급등하면서요. 4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분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바클레이즈가 앞으로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꼽았습니다. 10개 기업들을 꼽았는데 시총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로 꼽았습니다. 주로 경제활동 재개주가 좀 포함이 됐는데요. 푼라커 그리고 언더아머와 같은 의류주들 그리고 하타뷰티, 얼타뷰티와 같은 얼타뷰티와 같은 화장품주들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나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여력이 53%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고요. 푼라커도 마찬가지로 49% 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푼라커의 경우에는 0.7% 상승하면서 5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언더아머 는 강보합권에서 2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도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지금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메가캡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대형주, 초대형주 그 중에서도 테크, 기술주 관련 쪽으로 해서 이들 관련 주들이 주도를 하는 가운데 3대 지수는 일단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현재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과 S&P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버거운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EIA 원유 재고가 700만 배럴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여서 이 WTI의 가격은 낙폭이 축소가 되었고 일단 3일 연속 하락하긴 했지만 이제 낙폭이 거의 축소되고 다시금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OPEC 플러스는 일단 일산 40만 배럴을 증산을 하기로 했던 기존의 기조를 그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단기적인 유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숨을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증시가 일단은 9월 들어오면서 9월 초반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없는 가운데 거의 쉬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이에 반해서 이제 9월 7일, 8일 이때 해가지고서 그 수소 경제 관련한 정책 드라이브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소차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미 증시에서 하나의 약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전기차 관련된 스타트업들, 특히 이제 워크홀스 같은 이런 그 관련 주들이 현재 SEC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이슈가
조금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LG화학 등이 이제 GM 리콜 사태 같은 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소재하고 부품단에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고용지표가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약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시장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는데 이 유동성 장세가 일단 상승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 기간 조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는 일단 유동성 장세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락했던 낙폭을 거의 회복하면서 상승하고 있지만은 당분간 이 큰 바운드 내에서의 횡보 장세는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